계약서, 혼방이 산 계약서. 못 잘랐어. 못 잘라, 못 잘라. 1,100만 원 주고 샀어. 1,100을 어찌 어서 나서 사느라고, 아. 거의 샀냐고. 아, 계약서. 에이, 나 모르겠어, 나 몰라. 통과 아주 안 적였어, 그가. 거기서 주무시고 그래. 혼방이 안 해서. 그럼 지가 좋겠구만. 아따. 놀러 갈 때는 돈 안 주라고 하면 절대 안 주고 그러냐고. 뭔 놈 있는 것을 사시냐고. 혼방이 없으니까 제일 꼴찌. 지금 다 하고 우리만. 더는 못 했냐. 다리 아프고. 지치어. 잡히고. 이거 뭐다. 아. 뭐다, 뭐다. 이거 다 뭐다. 나는 뭐다. 나는 뭐다. 당신 이거 뭐다 짓이지요? 아이고 참지. 아, 다리도 아프고. 나 그래도 아파. 난 보고 당신 알았지.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 들녘으로 나선 오이석 할아버지. 집에 가면 시끄럽기만 하니 밀린 일이나 할 참이다. 그런데 오늘따라 콤바인이 자꾸만 눈에 밟힌다. 다른 놈은 다 비었는데 우리 놈만 지금 3,000평이 안 빈 것이 다 우리 놈만 남아. 콤바인이 없어서 콤바인. 부부가 관리하는 논은 대략 5만 제곱미터. 그중에 5분의 1만 부부의 것이고 나머지는 다 소작이다. 때문에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콤바인이 절실하다. 일을 하다 말고 갑자기 시내로 나서는 오이석 할아버지. 어딜 가나 했는데 콤바인을 보러 나선 것이다. 이게 지금 중고인데. 이 정도 되면은 중고 가격으로 이게 지금 4조씩이 4조씩인데 이 정도 되면 1,200만 원 정도 됩니다. 예. 그럼 몇 년이나 쓸까? 이것이? 요거 이제 중고는 갖고 가서 어르신이 쓰기에 매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거 좀 한 4, 5년? 그렇게 꿈에 그리던 콤바인. 내년 가을에 이걸 타고 논을 누빌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다.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일단 계약서부터 쓰는데 이제 이게 두 개 1,200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어르신이 또 이렇게 오시고 또 우리 트랙터도 갖고 있고 다 하니까 내가 100만 원 싸게 해서 고맙구만. 1,100만 원에 하는 걸로 합니다. 아이고 고마워. 예. 여행비 150만 원은 없다더니 농기기엔 아낌이 없다. 100만 원 같은 건 그냥 금전이 갚으지. 그건 낭비 아니야. 관광하는 건 낭비지. 덜컥 계약은 했어도 막상 집에 가까워지니 아내의 잔소리가 걱정이다. 아니 어디 갔다 오세요? 조금 앉아봐. 지금껏 남편이 하는 일에 반대한 적이 없었던 아내가 아니던가. 이건 뭐이다요? 계약서, 혼방이 산 계약서. 못 잘랐어. 못 잘라, 못 잘라. 1,100만 원 주고 샀어. 1,100을 어찌 어서 나서 사느라고, 거의 샀냐고. 아, 계약서. 에이, 나 모르겠어, 나 몰라. 통과 아주 안 적였어, 그가. 거기서 주무시고 그래. 콤바인 안에서. 그럼 지가 좋겠구만. 아따. 놀러 갈 때는 돈 안 주라고 하면 절대 안 주고 그러냐고. 뭔 놈 있는 것을 사시냐고. 콤바인이 없으니까 제일 꼴찌. 지금 다 하고 우리만. 더는 못 했냐. 다리 아프고. 지치어. 잡히고. 이거 뭐다. 아. 뭐다, 뭐다. 이런 거 다 뭐다. 나는 뭐다. 나는 뭐다. 당신 이거 뭐 단지서지요? 아이고 참지. 아니, 다리도 아프고. 나 그래도 아파. 난 보고 당신 알았지. 난 못 자. 어쩜 저리도 사람 속을 몰라주는지. 아이고 못 살아 못 살아. 시집와 지금껏 구남매를 기르느라 손가락 마디마디 어디 성한 곳이 하나 없는데 그걸 남편이 몰라준다 생각하니 서름이 북받친다. 아내가 저리 서운해할 줄은 몰랐는데 괜한 일을 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. 그날 밤 남편은 안방에 아내는 거실에 자리를 잡고 얼굴조차 마주치지 않는 두 사람. 아이고 자야 죽었어.
그래도 아내가 먼저 화를 푸는가 했는데 이부자리를 주섬주섬 챙기는 폼이 오늘은 아무래도 한 입을 덮기는 틀린 모양이다. 못 알아가! 58년 부부로 살아오면서 아무리 심하게 싸워도 떨어져서 잡은 적은 없는데 이번만큼은 곁을 내주고 싶지 않은가 보다.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각방 사태까지 벌어지자 이제야 슬슬 걱정이 된다. 형사들 여기 살 거야? 도통 꿈쩍을 않는 아내를 보니 어찌해야 할지 난감할 뿐이다. 원체 무뚝뚝한 걸 알지만 한마디 툭 던지고 마는 남편이 밉다. 아침부터 아내가 회관에 간 사이 오이석 할아버지의 손길이 분주하다. 웬만해서는 보기 힘든 통장 지갑도 꺼내든 걸 보니 은행에 나서려는 모양인데 20만 원이냐? 그리고 꺼내든 통장 하나. 여자들 목세로 통장을 만들어 놨거든요. 여자들 또 이런 돈이 자기 명의로 통장에 돈이 있어야 그 힘도 있고. 몇 년 전부터 아내를 위해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었던 오이석 할아버지. 사실 아내가 그리 귀찮아하는 토끼도 묘목도 모두 아내의 통장을 불려주기 위해 시작한 일이다. 좀 더 많이 모아 목돈을 만들어주고 싶어 지금껏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. 그 시각. 다 내옷에다 내 옷에다 다 땡겨 올려놨을까요? 이제 이거 시키요. 당신 옷조차도 대접을 못 받는다는 생각에 서러운 현산댁. 일 안 해요. 일 안 해. 아무래도 가출을 할 모양이다. 영감하고 못 잡았을게요. 나가 있으면 혼자 밥이자. 나가면 혼자 밥이자. 도대체 어디로 가려는 걸까? 서러운 마음에 무작정 집을 나왔지만 어디 갈 곳이 있겠는가? 결국 광주에 사는 큰아들네를 찾았다. 나가. 어, 웬일이야? 누구 보자고 사? 어, 근데 깜짝. 보고자고 사. 예. 언니, 웬일이야? 보고자고 산다, 예? 보고자고 사. 아버지, 어, 언니 혼자? 예, 나 혼자. 그럼 같이 와야지, 아버지랑. 누구죠? 뒤에 집 뒤에. 아, 우리 집 뒤에. 에이. 엄마 어쩐 일 왔어? 누구 보고자고 사다 할게? 그 아닌 것 같은데. 아니야. 뭔 일 있었구만. 뭔 일 없어. 지금 이 뭐냐고 이게 여름 옷도 아니, 기금 옷도 아니구만. 얇은 옷만 사온고. 놀러 간다 할게. 큰맘이 산다고 돈 안 줘. 그러니까 이제 뜯다고 나보니까 내가 아버렸지. 엄마한테 약속했잖아요. 어머님, 어머님 팔순잔치 끝나고 농사 좀 줄인다고. 아버지 그래 그랬어도 누가 하더냐. 지금 몰라 아버지. 역시 많았냐. 찾을 때까지 여기 계셔. 알았어. 그 내려가지 말고. 어머님 생각해서 제발 농사를 줄이라고 화도 내기도 하고. 그런 전에는 좀 드는 척했는데 요즘은 좀 고집이 더 연세 있으시니까 고집을 더 부리시더라고요. 그 시각 아내의 화를 풀어줄 생각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오이석 할아버지. 아, 현산대. 그런데 어째 집이 조용하다. 아니 없네. 어디 갔어요? 혹시 자고 있나 싶어 방으로 가보는데 현사! 와 이거 뭐예요? 와 이렇게 이렇게 얹어놓고 어디 갔을까요? 뭔 일이요? 내가 무시했어요. 어디 갔을까요? 아, 뭔 일이요? 아 현사한테 없어? 아니 토끼 밥주러 갔을까? 현산댁! 현산댁 없어요? 혹시 현산댁 봤어? 아니요.
참.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던 터라 슬슬 걱정이 밀려온다. 아이고.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근에 사는 큰딸 집에 전화를 해보는데. 여보세요? 네가 어머니 그거 갔냐? 아니요, 여기 안 오셨는데 엄마 어디 갔어요? 어, 알았다. 이제 갈 만한 곳은 딱 한 곳, 아들네 뿐인데. 네, 아버지. 어, 네가 엄마 거 갔냐? 아니 우리 아주 난리 났다. 어, 딴 집에도 전화하고 동네 다 찾고. 엄마 여기 오셨어? 아 아무튼 아, 저 엄마 여기 계셔. 엄마 좀 바꿔주라. 바꿔주라. 안 받는단 말이요. 아 전화도 안 받으면 어떻게 가겠다며. 안 받으면 네. 받지도 나 안 안 할 거고. 애가 성질났게 나 무시하게 그냥 전화 안 하고 끊어버린다. 걱정한 만큼 미운 마음도 큰가 보다. 막상 매몰차게는 대했지만 아내의 현산댁 마음도 썩 편하지는 않다. 아버지도 이제 엄마 키워줘야 알아야 돼. 맨날 몰라. 그때뿐이지. 부부가 따로 떨어져 있는 저녁. 아내가 없다고 굶을 수는 없으니 부엌에 나섰는데 뭐 여자들이 없으니까 무엇인지를 모르겠구만. 밥줄이 어디 있는지. 이건 뭔 일일까요? 아, 대체 밥줄이 어디 가버렸어? 이상하네. 내가 밥통이 되겠나? 아내가 없으니 주걱 하나 찾기도 쉽지가 않다. 밥통이도 없는데? 그래도 반지락 부분이 끼리났네. 아, 이것도 상했네 냄새. 없고. 아내한테 반찬 투정을 하던 그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. 홀로 밥 먹는 모습이 초라하다 못해 처량하다. 현준하네 옆에 이따가 없으니. 늘 곁에서 챙겨주고 함께 해줬던 이가 아내가 아니던가. 그 빈자리가 이리 컸던지. 제삼 아내가 그리운 밤이다. 혼자 있을 남편 걱정에 잠을 설친 아내 현산댁. 너를 가면 연길라면 혼자 힘들거든데 내가 있어야서는 되그라예요. 에, 그러게 나 갈란다. 아, 뭐 어디 가시려고요? 아, 일이 바쁜 게 가야지. 아니 가시면 안 되고. 응. 식사도 못 하시고 그냥 일이 바쁜 게 안 돼. 가야지. 아, 그래도 저 아니 같이 가야... 마시고 올라오신 김에 아니 오신 김에 좀 이따가 그냥 좀 편지 앉아 계시고 아 가야 쓴다게 아무튼 보시고 뭐 그때 가세요. 가야 되는데 그 봐 못 가게 할게. 갑비였는데 잠을 설치기는 오이석 할아버지도 마찬가지.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복잡한 마음도 다 잡을 겸 일찌감치 선산을 찾았는데 누가 모셔져 있는 곳이길래 이리 더 잘 정리가 된 걸까. 잡초를 정리하는 손길에 정성이 가득하다.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해놓은 묘소 4년 됐어요. 해놓은 데가 자식들이 부담 안 가지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자식들이 부담도 안 가고 걱정도 덜하고. 자식들은 알아요? 자식들은 모르게 했지 이것이. 자식들 하라고 그랬어요. 모르게 했지 내가 이것이. 내 땅 한 평 없는 가난한 남자를 만나 평생 고생만 한 아내. 묘소는 그런 아내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다. 세상 누구보다 고마운 이가 바로 아내인데 이대로 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. 오랜만에 양복까지 차려입고 선물로 준비한 통장도 챙겨 아내를 찾아 나섰다. 저렇게 무시하는 게 느꼈어 내가. 아 이거 참 잘못했구나 생각이 들고 뭐 호강으로 살았던 것이 생각해보고. 한 달 후에 아들네 집에 도착한 남편. 누구세요? 어, 나다. 네, 어디 오셨어요? 네. 네, 들어오세요.
왜 뭔 일로? 뭔 일로 엄마 온다고 했어? 뭐하러 오시오? 어, 여기 있어? 뭐하러 오시오? 뭐 못하고 아들이 집에 와서 아들이 좋지 그러면 영감이 좋다 좋은 일도 아니고 그런다고 아들이 집에 와면 나는 어쩌라고 혼자 계시면 써 혀가이로 네 집이 다 같이 그저 한 사람만 집이로 또 옆에 뭐 아줌마들 물어볼 게 다 안 봤다 하네 웃고 있어 참말로 그럼 웃어야 당지 웃음 해가리까지 닿았다 동네 주제 닿았다 아 그래 알아 이상했어 이제 마음이 풀렸어 웃은 것이 풀렸구만 당이 하면 말씀이 웃음께는 웃어 아니 실질적으로 아, 안 풀렸어 안 풀려 지금도 안 풀렸어? 예 아 나는 이제 문 개파차 내 앞을 거냐 준비해둔 선물을 꺼냈는데 아 저게 뭐예요? 야 통장님 야 지금 너가 엄마 모시기에서 통장 돈 모여놓은 돈 이름을 딱 써놨는데 김옥남하고 김옥남이라고 이렇게 여사님 통장 생겼네 돈 다 보여 해년 만나는 모시기에서 딱 해서 당신 몫으로 통장 해놓은 것이에요. 그러니까 여행 안 하면 가고 더 많이 못 해드릴게요.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하다. 그러니까. 그냥 옛날 생각나는가? 옛날 생각나요. 가난했고 그 없이 사는 생각. 돈이. 힘들었던 그 시절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서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던가. 나도 눈물 나오고 그래요? 이런 거 해준 것은 좋은데 이쪽은 줄입시다 아, 다 그 소리는 부드럽게 잘 나오네 하여튼 네, 그러죠 네, 그럽시다 무심 다 들 것 같아 그건 가 예 그건 갑시다 내가 또